여러분, 매일 그램마를 사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내일이 좋아 내일로 빛나는 샤이니스트의 채널 내일 그램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롱도이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들고 온 아트는 도형 아트죠. 네, 도형 아트이기도 하고 똑같은 도형이 빼곡하게 모여서 테셀레이션이라고도 하는 테셀 아트인데요. 마침 이 아트가 예쁜 화이트 라인과 이번에 새로 나온 포니젤로 잉크 틴트 컬러와 딱 맞아떨어져서 여러분께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와, 진짜 바탕에 깔려지는 색감이 너무 예뻐. 너무 투명하고 영롱해요. 잉크 느낌이야. 네, 마치 고급스러운 잉크 같습니다. 우리 어떤 색깔에다가 해보죠, 선생님?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예쁘지만 네. 빨강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 좀 섹시한 느낌으로다가 레드 해볼게요. 아, 여기서 하나 또 설명드릴 거는 이번에 새로 나온 포니젤로의 잉크 느낌의 틴트 컬러가 총 7가지가 있어요. 여기 있는 색깔들로 제가 아트 샘플을 만들었잖아요. 네. 여기 레드 컬러까지 하나 더해서 와. 한 가지 빠진 색깔이 있어요. 무슨 색 빠졌어요? 어떤 색깔이 빠져있을까요? 아메리카노? 비슷합니다. 에스프레소입니다. 에스프레소? 이 중간에 컬러가 아메리카노를 닮은 에스프레소 컬러인데 사실 이 색깔도 빠져있진 않아요. 이 모든 패턴 아트 라인 사이사이에 그라데이션처럼 음영을 주는 효과로 사용을 했어요. 약간 이렇게 음영처럼 살짝 음영이 들어가 있죠. 네네네, 그 후에 쓴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컬러가 배경으로 깔리고 가운데 있는 이 에스프레소 컬러가 음영을 나타내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아, 네, 보고 싶어요. 네, 지금부터 한번 아트를 시작해 볼게요. 네. 아까 우리가 선택해 놓은 블러드 컬러 피색이에요. 사용하는 브러쉬는 포니젤로 전용 브러쉬인 오발롱 7호 브러쉬 사용하겠습니다. 사용하기 전에 딥블러드 컬러를 팔레트에 덜어서 브러쉬 앞뒤로 먹여주세요. 그렇게 하면 이 브러쉬가 결이 갈라지지 않고 마치 하나의 면이 된 것처럼 결 없이 매끈하게 바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원콧 할게요. 아래쪽을 먼저 채워서 발라주고 위쪽도 연결해서 발라주겠습니다. 틴트 컬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쓱쓱 바르고 있잖아요. 마치 셀로판지 하나를 갖다 붙여놓은 것처럼 매끈하게 얼룩 없이 나오는 제형으로 되어 있어요. 큐어링 30초 할게요. 투콧 하겠습니다. 투콧 하면 색감이 조금 더 진하게 올라올 거예요. 절반 정도만 투콧해서 살짝 보여드릴까요? 두피감은 더 생겼네요. 아까는 이 뒷면에 양면 테이프가 살짝 보였다면 지금은 그 양면 테이프의 경계가 안 보일 정도의 두피감이 생겼어요. 이 상태로 30초 하겠습니다. 베이직실을 원콧하고 30초 큐어링 한 다음에 라인을 그릴게요. 베이직실을 하는 이유가 보강도 주고 표면도 보호하고 바닥에 발려져 있는 베이스 컬러로부터 라인을 조금 더 입체감 있게 위에 한층 더 띄워주기 위한 역할도 하고 있어요. 네. 표면을 닦아서 미경화젤을 없앨게요. 그리고 화이트 컬러젤을 준비하겠습니다. 포니젤로 유니버스에는 화이트 컬러가 두 종류가 있어요. 육안으로 봤을 때는 하얀 통에 담겨져 있어서 오, 똑같은데? 생각하실 수 있죠. 뚜껑을 열면 한 친구는 제법 고정력이 있는 라인 그릴 때 사용하는 젤이고 한 친구는 조금 더 부드럽고 매끈하게 발리는 표면에 면적을 채울 때 사용하는 젤이에요. 두 가지 다 사용하시나요 오늘? 두 가지 다 사용할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패턴 그릴 때 얇은 라인에 그런 틀을 따는 스케치할 때는 이 쫀쫀한 통젤을 사용할 거고요. 꽃잎을 그리거나 라인을 따서 라인의 두께를 도톰하게 할 때는 좀 움직이는 제형의 통젤을 사용할 겁니다. 참고로 이 친구 두 개의 이름을 알려드릴게요. 움직이는 아이는 하얀 북극곰, 북극곰 배처럼 맨질맨질하게 생겼죠? 그리고 한 친구는 페인트 화이트입니다. 팔레트에 페인트 화이트를 덜어줄게요. 전체적인 패턴의 밑바탕이 될 스케치를 먼저 시작할 건데요. 사용할 브러쉬는 롱라이너 9호 브러쉬입니다. 롱라이너 9호 브러쉬에 페인트 화이트를 묻혀서 우리가 손톱을 봤을 때 제일 첫인상은 여기 중심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심 부분을 먼저 마킹해줄 거예요. 손톱 전체에 중심이 되는 부분을 먼저 콩 찍어주시고요. 이 부분은 꽃잎의 중간이 또 들어가는 부위이기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지워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체적인 손톱 길이를 4등분한다고 생각하시고 도트를 찍어주세요. 점 찍어진 데부터 큐티클까지의 절반 부분, 중심이 되는 점에서 후리엣지까지의 절반 부분에 점을 하나 더 찍을게요. 그리고 가로로도 마킹을 해주실 건데요. 이 중심으로부터 손톱이 끝나는 오른쪽 지점의 절반 부분, 왼쪽 지점과 이 중심 점으로부터의 절반 부분에 점을 하나
하나 더 찍어줄게요. 이제 거의 다 그렸습니다. 다 그렸습니까? 네, 이제 거의 다 그렸습니다. 부드러운 곡선이 들어갈 부분을 체크해줄 건데요. 곡선이 이렇게 커브로 돌아오잖아요. 네. 이 부분 마킹을 해줄 거예요. 그 부분의 위치는 팁 크기는 제외하고 십자 모양이 보이잖아요. 네. 요 점 찍은 거 사이에 절반 부분을 다시 한번 찍어주세요. 요 부분. 절반보다 살짝 위로 올라간 느낌이 있지만 한 절반쯤 되는 부분에 찍어주시면 돼요.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콕콕 찍어주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점과 아래 있는 점이 꼭지점이 될 거예요. 네. 거기서부터 요 옆에 있는 아이까지 이렇게 연결해 줄 거예요. 아, 약간 곡선. 나중에 두께를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네. 틀만 지금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랫부분도 똑같이 닮은 느낌의 곡선을 살짝 그려주세요. 아까는 왼쪽으로 둥근 곡선이었다면 이번에는 이 점을 연결할 수 있는 오른쪽으로 큰 관로를 그려줄 거예요. 처음에 마킹 해놓은 점들을 이 선이 다 지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대칭이 되게끔 그려주겠습니다. 아래쪽 먼저 그려주셔도 되고 위쪽 먼저 그려주셔도 되고 취향껏 해주시면 돼요. 이제 정면에서 봤을 때 메인이 되는 패턴은 다 그렸어요. 이 친구를 중심으로 다시 선을 연결해 나갈게요. 네. S자로 부드럽게 그어주세요. 이 부분은 지금 양이 없잖아요. 한 번 더 채워줄게요. 대칭을 맞춰가면서 라인을 완성시켜주겠습니다. 오른쪽 옆구리도 네. 이 부분에서 꺾어지는 부분이 여기에 숨어 있어요. 그러네요. 여기도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둥그렇게 곡선이 이어지는 듯한 느낌으로. 그리고 이쪽도 곡선이 숨어 있겠죠. 지금은 틀만 짜는 거기 때문에 라인 두께나 모양은 크게 신경 써주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 라인의 두께를 조금 보강해주면서 선에 리드미컬한 느낌을 줄 건데요. 아까 덜어놓았던 고정력 있는 화이트 젤 부분에 네. 하얀 붓꽃검을 조금 섞어줄 거예요. 면적을 굉장히 넓게 채울 거면 제가 이 하얀 붓꽃검만 사용하겠지만 조금 도톰하면서 완전 큰 면을 채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살짝 섞어서 사용하겠습니다. 정말 이 화이트 젤의 점도가 정말 다양하게 사용이 되네요. 네, 정말 다양하게 사용이 돼요. 그리고 굉장히 선명하고 라인이 잘 그려집니다. 사용하는 브러쉬는 롱라이너 95 브러쉬고요. 안쪽으로 들어가는 선과 바깥쪽으로 들어오는 관로에 이어지는 부분 있죠? 이 부분에 2 정도의 양을 올려주세요. 올려서 이 만나는 선의 불규칙한 거친 느낌을 보호해주고요. 그다음에 바깥쪽으로 조금 더 두껍게 그려줄게요. 이 양을 이렇게 끌듯이. 꼭 콤마 같아. 네, 콤마처럼 끌어주시면 돼요. 아래쪽도 큰 점을 하나 찍어주고 이 양을 이쪽으로 슬쩍 당겨줄게요. 이쁘다. 그럼 콤마가 생겼죠. 그리고 이 도트를 보면 도트의 바깥쪽과 안쪽이 있잖아요. 네네. 바깥쪽에서 선을 연결하지 말고 이 안쪽에서 그러면 밖에 있는 도트가 아주 예쁜 문양이 돼갖고 딱 받쳐주네요. 네, 딱 받쳐주는 느낌이 이렇게 들면서 이쁘다. 전체적으로 면과 선이 좀 더 리듬감 있어지고 예뻐 보여요. 이게 포니젤로 유니버스만의 장점이군요. 네, 매력인 것 같아요. 약간 도톰하게 그려주니까 정말 예쁘네요. 세밀한 선을 할 때는 처음부터 네. 묽은 젤을 쓰면 이게 안 나올 텐데 맞아요. 보시는 분들도 차분하게 따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고정력 있는 젤로 스케치하고 살짝 믹스하거나 믹스하지 않더라도 하얀 붓꽃검으로 고정력 있는 선 위를 지나가면 두 개가 또 자연스럽게 만나서 층 없이 하나의 선이 금방 잘 이루어집니다. 어느 정도 완성되었는데요. 네. 큐어링 하기 전에 조금씩 튀어나온 부분들 있죠? 거기는 살짝살짝씩 수정해주세요. 모가 끝이 뾰족하면서도 꽃잎 그릴 때 쓰는 브러쉬이긴 한데요. 얇은 선을 수정할 때 잘 사용되는 립롱 브러쉬입니다. 부분만 살짝 수정해줄게요. 큐어링 시간은 60초입니다. 요 선을 보호해주기 위해 베이직실을 한번 바르고 그림자를 색칠해줄게요. 베이직실을 바르면 화이트 라인을 보호하는 의미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꽃잎을 아직 안 그렸잖아요. 그 꽃잎이 화이트 라인보다 한층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깊이감을 나타내는 역할도 한답니다. 네. 30초 큐어링 할게요. 아까 우리 그림자를 어떤 컬러로 한다고 했죠? 에스프레소. 네, 맞아요. 에스프레소로 그림자를 넣어볼게요. 사용할 브러쉬는 딥라이너 1호 브러쉬입니다. 롱라이너 브러쉬와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모량이 많고 짧아서 힘있게 양을 조금 더 많이 색칠해줄 수 있는 브러쉬예요. 그래서 이 에스프레소 컬러를 팔레트에 살짝 덜어서 사용할게요. 그것을 흰색 근처에다 바른다고요? 네, 지나간 듯 안 지나간 듯한 느낌이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요? 예를 들어 빛이 왼쪽 위에 있다 생각하고 왼쪽은 바르지 않고 이 선의 오른쪽 뒤쪽에만 발라주고 있어요. 네네.
한쪽만 바르면 네. 되겠네요. 네, 살 살짝 고이듯이 조금씩 어두워지는 게 보이실까요? 네, 보여요. 이런 것도 다 생각해서 입체적으로 만드시는구나. 네, 여기 하얀색 점이 있었는데 살짝 그림자진 게 보이시죠? 네. 얼음얼음하게 발라주세요. 지금 또 부드럽게 잘 발리는 이유가 베이직씰을 큐어링하고 나서 닦지 않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베이직씰에 있는 미경화 젤이 포니젤로 에스프레소를 부드럽게 퍼질 수 있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아, 고혹적이네요. 큐어링 30초 하겠습니다. 베이직씰을 또 한번 발라서 네. 깊이감과 튼튼함을 만들어주고 위에 꽃잎을 그릴게요. 정말 베이직씰 없으면 안 돼요? 네, 베이직씰이 없으면 안 돼요. 이 깊이감을 층층이 넣는 걸 어떤 젤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베이직씰은 얇고 투명한 투명하고 젤입니다. 네, 그리고 강도를 높여줍니다. 높여주죠. 이것만 해도 예뻐. 큐어링 30초 하고 표면 닦고 꽃잎을 그릴 건데 딥플러 얘도 진한데 왜 에스프레소를 썼나 이렇게 생각하실 네. 수 있어요. 네. 근데 이 에스프레소 컬러가 찰떡인 이유가 붉은기가 안 들어간 그림자를 나타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에 어떤 색깔을 해도 붉은기 없이 자연스럽고 그윽한 섀도우 느낌을 나타낼 수 있어서 이 친구를 사용했습니다. 네, 선생님이 준비해 놓으신 컬러판이 있는데 네. 원컬러 한 것도 비교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비교해 드릴게요. 네. 원컬러, 투컬러. 네, 컬러. 다양하게 사용해 주시면 좋을 듯 하네요. 네, 표면에 미경화 젤을 닦고 꽃잎 패턴을 그려줄 거예요. 라인을 조금 도톰하게 만들어 주었던 믹싱해놓은 젤을 쓰셔도 되고요. 좀 고정력 있는 페인트 화이트 사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번에는 페인트 화이트로만 꽃잎 만들어 볼게요. 중심을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꽃잎이 옆에 있는 패턴에도 들어갈 거기 때문에 점을 다 같이 찍어주세요. 브러쉬는 롱라이너 브러쉬인가요? 네, 그리고 중심이 되는 부분부터 귀여운 꽃잎을 그려줄게요. 파레트에 덜어서 사용하셔도 좋고요. 얘를 콕 넣어서 딱 빼면 왼 끝쪽에 이렇게 달려있어요, 젤. 네. 네. 그 젤을 팁 표면에 콕 찍어서 당겨줍니다. 안쪽으로 당겨줍니다. 네. 정말 짧고 귀여운 꽃잎이네요. 짧고 귀여운 민들레처럼. 그리고 십자 먼저 그려주고 사이사이에 두 개씩 넣을 건데 콕 찍어서 당긴다 보다는 브러쉬를 옆으로 그냥 눕혔다 뗀다 그런 느낌으로 찍어줄게요. 이 과정을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와, 실제로 보면 정말 세밀한 모양이에요. 근데도 굉장히 선명하죠. 네. 꽃잎 개수는 취향에 따라 조절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다 그렸어. 너무 예뻐요. 꽃잎이 흔들리거나 겹치는 게 없네요. 네, 겹치는 게 없이 얇은 꽃잎이 섬세하게 자기네끼리 침범하지 않고 고정력 있게 네. 완성이 돼요. 선명한데 네. 옆에서 봤을 때 볼록볼록 튀어나온 느낌도 없이 눈이 싹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예뻐요. 이렇게 하고 나면 이 네. 위에 탑젤만 바르면 끝인가요? 네, 이 위에 탑젤만 바르면 끝이에요. 틴트 젤로 손가락 다섯 개 딱 하고 포인트 아트로 요거 하나 딱 들어가주면 너무 예쁠 것 진짜 같아요. 예쁠 것 같아요. 근데 도희야, 네. 우리가 이 꽃잎 일곱 송이를 네. 그리는 동안 한 번도 큐어를 하질 않았어. 네, 큐어링 안 하고 쭉 그렸죠. 고정력 짱이다. 최고예요, 최고. 선명도 짱. 네, 선명도 짱. 큐어링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안 닦아내는 탑젤. 노나이프 탑젤. 네, 노나이프 탑 사용하겠습니다. 영롱이에요. 60초 큐어링 할게요. 완성되었습니다. 너무 예뻐요. 선생님이 그려온 것보다 오늘 꽃이 더 쨍쨍해. 더 쨍쨍해요. 네. 제 마음이 더 활짝 폈나 봐요. 네, 그런가 봅니다. 네. 여러분, 이 패셀 아트 오늘도 농도희 선생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천천히 따라해보시고 네. 패셀 아트 즐겨주세요. 오늘 사용한 것은 두 가지 제형인데 포니젤로 유니버스 중에 하얀 북극곰 약간 흐르는 제형과 페인트 화이트입니다. 이 두 가지와 롱라이너 브러쉬, 딥 라이너 브러쉬가 필요했었습니다. 네, 네, 여러분, 롱도희와 네일그랜마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